여보세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맞나? 나야. 전화해도 받질 않길래 이렇게 음성 사서함으로 남길게. 이런 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쑥스럽다. 너 때문에 내가 별의 별걸 다 해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네가 많이 지쳐 보이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통화라도 하려고 했지. 근데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어떻게 너를 직접 보거나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쑥스러워 말 못할까 봐 이거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 네가 대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네가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 내 생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색은 안 하는 것 같아, 네가. 근데 보는 내 입장에서는 많이 안쓰럽더라고.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 빼고 또 어디 있겠냐만. 남으로부터 좀 받는 걱정을 떠나서, 네 스스로한테 위로는 좀 하고 있는지, 또 여유는 좀 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혹시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게 흔히 말하는 자신감은 아니고 자존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아적 존재감으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야. 말은 되게 도덕 교과서에서 나올 것 같고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은 건 맞는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반면 낮은 사람은 특징이 열등감이 높고 나 자신을 봤을 때내 스스로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고 심해지면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엔 나에겐 뭐 이런 것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데, 이건 살면서 누구나 다한 번쯤은 겪는 기분이겠지만, 물론 뭐안 겪을 수도 있고. 겪는 기분이지만 이럴 때는 좀 본인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대. 나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연습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나도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외모적인 걸로는 내 눈이 쌍꺼풀이 짙은 눈도 그렇다고 막 엄청 예쁜 눈도 아니잖아. 나도 인정해. 근데 자존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내 입장에서는 쌍꺼풀이 짙은 게 예뻐 보이는 거니까 부럽기는 하겠지.
근데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자신이 못나게 느껴지는 건 아니란 거야. 그런 눈은 그런 눈대로 예쁘겠지만, 뭐, 나름대로 내눈 자체로도 매력 있고 괜찮다고 생각해. 솔직히 봐줄만 하면 된거 아닌가? 아니라고? 가끔 혼자 눈화장 하고 거울 앞에서 만족하는 나를 보면 어이없기도 한데 그런 내 모습이 더 재밌어서 기분 좋아지기도 하더라고. 한번 너도 그렇게 혹시라도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랄 건 없어 보이긴 한데 스스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나처럼 생각을 살짝만 바꿔서 해보면 분명히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네 눈이 너무 좋던데. 이성을 사로잡는 그 눈. 그리고 성격적인 것. 예를 들어 어떤 걸 들어볼까? 성격이 살짝 급한 거? 나는, 너도 알겠지만, 나는 눈에 보이면 해결해 버려야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예전에는 급한 건 나쁜 거, 아니면 급하게 행동하는 건 단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히 이걸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안 되더라고. 그냥 나라는 사람은 원래 급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급하게 행동을 할 때도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급하게 행동을 해도 아, 나는 원래 이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성격적인 면에 대한 단점들은 진짜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뭐, 다만, 자기가 꾸준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보는 것. 또 좋을 것 같긴 해.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주저리주저리 예를 길게 들었지만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좀본지 오래돼서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장면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아서 오랜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MMFD라고 해서 My Mad Fat Diary라는 영국 드라마인데, 티네이저 드라마였던 것 같아. 주인공은 웬만한 주인공들처럼 평범하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예쁘고 평범하다고 해놓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뚱뚱하고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비만이라서 그리고 폭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친구가 주인공이야.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들만 생각을 하고 갔다 와서도 별 진전이 없게 돼. 그 와중에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뚱뚱하고 못생겼고
성격도 좋지 않다고.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렇다면 만약에 언제부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거 같냐고. 그 친구는 대답을 해. 10살 때부터였던가? 자신이 어떤 계기가 있는 혹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점이 있는 나이를 대답하게 되는데,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10살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네 옆에 그 10살짜리 네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렴. 그리고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네가 방금 말했던 넌 뚱뚱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성격이 참 못났어. 라는 말을 그대로 할수 있니? 라고 물어봐. 여자 주인공에게. 나도 떠올려봤어.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때 그 계기 속에 나는 상당히 어렸었거든. 그때 나를 옆에 앉혀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바라보면서 주인공처럼 넌참 못났어. 넌 이래서 안 돼. 넌 그렇게 안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 너는 정말 다 괜찮고, 네 잘못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그랬듯이 너는 완벽하고 참 사랑스러워. 내가 설명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은 꽤 유명하니까 검색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꽤나 많은 느낀점을 남겨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길게 말은 했는데,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 그리고 네 자신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넌참 좋은 면들이 많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건 말을 하지 않을게. 이건 스스로가 하나씩 찾아보는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찾아봐. 그리고 뭐 낮은 자존감 혹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면 이런 방법을 좀 쓰는데, 이건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근데 이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너 지금 혹시 네 얼굴 비치는 거 주변에 뭐 있어? 거울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무거나 들고 있는 네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먹은 쥐지 말고 이런 말을 해보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고, 그 무엇보다도 넌 진짜 최고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거울 앞에서 네 진심을 다해 저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들걸? 우스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민망할 거야. 근데 실제 치료 방법으로도 쓰인다고 하고, 이게 진짜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습관처럼 하다 보면 어느새 거울 앞에 미소 짓고 있는 네 모습을 볼수 있을 거야. 물론 처음에 약간의 실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권유가 아니고 협박이야.
나랑 약속하자. 하루에 한 번.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이런 말 하기는 많이 힘들 테니까. 이건 아니다 싶겠지? 외출 준비를 다 끝내고,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하기. 오케이. 약속하자. 행여라도 빼먹지 말고. 내가 맨날 맨날 확인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 녹음해서 할 때나 할수 있겠다. 이런 말은 두번안할 테니까 똑바로 잘 들어. 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듣는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한테는 네가 존재함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 참 감사해.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치열하게 매일매일과 싸우고 있는 네가 이렇게 내 옆에서 잘 자라주고 있어줘서 난 너무너무 너한테 고마워. 진짜 수고 많다. 가끔가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혼자 고뇌하면서 끙끙 앓고 있을 너를 보면 솔직히 친구지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 가끔은 얘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을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다날것 같더라고. 사실 눈물은 살짝 오버한 거고, 나머진 진짜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바라보는 너는 뭘 해도 참 좋은 사람이고, 주변에 좋은 아우라를 품어주는 사람이야. 넌 그걸 알까 모르겠다. 오늘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고, 내가 솔직히 슈퍼맨은 아니니까, 네가 겪는 일을 떡하니 대신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가 울때 같이 울어주고, 또 옆에서 다독여 주고, 네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또 네가 아무것도 안할땐 너를 채찍질 해주고. 농담이고,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을지 좀 궁금하다. 아, 사실 궁금하진 않고 알까 모르겠다. 아이고, 이런 너를 옆에서 돌봐주는 나도 참 수고가 많네, 그치? 너무 오래 녹음했더니 내 볼이 다 뜨겁다. 이 메시지를 네가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과가 끝나고 혹은 잠이 들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듣게 되겠지. 그럴 때면 좀 오그라들더라도 내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원래 밤에 더 감성적이잖아. 나도 사실 밤에 녹음한 거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진짜 고마워. 사랑해, 진심이야. 잘 자. 안녕.